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요동치는 바다는 안정을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제주도와 남해안 동서부, 서해안 남부까지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해당 해역에서 너울 유입까지 전망되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남해안과 제주도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모슬포는 파고 3.7m에 바람은 초속 11m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해상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CCTV 보시죠. 화면을 보니 당장 인천으로 가고 싶네요. 물결 아주 잔잔하게 흐르겠고 바람도 아주 약하게 불겠습니다. 부산 해무 CCTV입니다. 얼핏 보면 맑은 하늘에 뒤편의 바위섬들도 뚜렷하게 보여 해왕도 안정적이겠다 생각이 들지만 오늘 부산의 파고는 높네요. 2m를 넘기겠습니다. 무코 조위관측소입니다. 강원도의 하늘도 아주 맑네요. 무코는 물결 0.5m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아 고즈넉한 분위기가 감돌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시간대 조속정보 보겠습니다. 군산 오후 5시 10분경, 안흥 오후 5시 52분, 인천 오후 6시 55분경에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침수주의 있네요. 마산과 성산포인데요. 오후 9시 반부터 늦은 밤까지 침수주의 내려졌으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간 참고하시고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항 입구에서 조류 정보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그중 조류의 세기가 가장 빠른 때는 오후 5시 40분경 남서 방향이 되겠고요. 세기는 1.5노트, 밀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